림프계 자극 효과가 있는 5가지 약초. 림프계 자극 효과가 있는 5가지 약초. 이 글에서 소개하는 약초는 림프계 기능에 좋을 뿐만 아니라 염증 같은 다른 합병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영양분도 함유되어 있다. 림프계는 독소와 병원균을 제거해 세포와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림프가 순환하는 배관으로 구성되며 혈장과 비슷한 조직의 투명한 물질이다. 무엇보다 백혈구 생성에 있어 필수적이며 염증 조절과 항체 생산에 있어 중요하다. 하지만 신체의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노폐물이 쌓이면 그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심각한 질병이 생길 수 있다. 혈액 순환이 안 되는 증상, 과체중, 대사장애는 모두 림프계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더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기기 전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림프계에 좋은 음식을 챙겨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 이 글에서는 림프계 자극 효과가 있는 약초를 소개한다. 꾸준히 챙겨 먹으면 림프계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될 것이다. 붉은 토끼풀 해독 및 항염증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붉은 토끼풀 차는 혈액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된다. 림프계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다. 항산화 성분은 세포 활동을 최적화하고 활성산소로 인한 부정적인 증상을 없애준다. 재료물 1컵, 250ml, 붉은 토끼풀 1숟가락, 10g, 만드는 방법. 물을 끓인다. 물이 끓기 전에 붉은 토끼풀을 넣는다. 실온 상태에서 10분 정도 보관했다가 물만 걸러낸다. 섭취 방법. 2차를 최소한 일주일에 3번 공복 상태에서 마신다. 호두 잎에는 항산화 성분과 이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림프계를 정화하고 그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된다. 이런 성분은 림프액 생성을 돕고 신장과 간 기능을 최적화한다. 재료 말린 호두잎 1티 10g, 물 1컵, 250ml, 만드는 방법. 주전자에 물과 호두잎을 넣고 끓인다. 약한 불로 5분 정도 끓인다. 식혀서 마신다. 섭취 방법. 2주간 연달아 공복 상태에서 마신다. 셀러리 차는 혈액을 정화하고 세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독소와 중금속을 제거하는 데 도움된다.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은 림프계를 자극하는 자극제로 역할하며 림프계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준다. 재료물 1컵, 250ml, 셀러리 잎 1티, 20g, 만드는 방법. 물을 끓인다. 셀러리 잎을 넣고 뚜껑을 덮는다. 10분간 그대로 두어 다채로 물만 걸러낸다. 섭취 방법. 2에서 3주 동안 하루에 2번씩 2차를 마신다. 우엉정화 및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우엉을 림프계를 자극하고 현유에 남아있는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허브이다. 염증 완화를 촉진시켜주 고관 문제와 감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해도 효과가 좋다.
제로웡 1T 5g 물 1컵 250ml 만드는 방법. 끓는 물 1컵에 우엉을 넣고 15분간 누린다. 섭취 방법 최소한 3번, 하루에 2잔씩 마신다. 쇠기풀. 쇠기풀의 항산화 성분은 독소를 분배하는 데 도움된다. 림프계 기능을 최적화시켜주는 것이다. 쇠기풀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 미네랄은 염증을 조절해주고 혈액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과정을 조절해준다. 재료. 말린 쇠기풀 1숟가락, 10g, 물 1컵, 250ml 만드는 방법. 물을 끓인다. 물이 끓으면 쇠기풀 잎을 넣는다. 불을 낮춰 2-3분 더 끓인다. 불을 끄고 실온 상태에서 10분 정도 그대로 둔다. 따뜻한 정도로 식으면 물만 따라내 마신다. 섭취 방법. 2에서 3주 연달아 공복 상태에서의 차를 마신다. 몸이 무거운가? 팔다리에 염증이 있는 것 같은가? 이런 증상이 있다면 림프계를 자극해야 할 때이다. 이 글에서 소개한 약초 중 하나를 골라 차를 만들어 마셔보자. 그리고 몸의 변화를 경험해보자.